남다른 친화력 자랑하는 헬스장의 마스코트 옥구와 구찌. 저는 이제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어색해하는데 다른 회원님들은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네. 확실히 영업 분양 역할을 하겠는데? 네. 진짜. 네. 이 친구들 보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요? 맞아요. 영업뿐인가요? 안정적인 자세로 회원들의 운동을 책임지는 스페셜 코치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죠. 복근 잡아요. 그래, 옥구가 쏙 들어가면 안 돼. 야, 이거. 이거 그냥 해도 힘든데. 네, 맞아요. 몸무게 몇 킬로죠? 지금 6.6, 한 옥구가 6.3 정도 돼요. 6킬로짜리 얹혀놓고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고정돼 있지 않고 약간 움직이니까 네. 더 균형 맞춰야 되고. 네. 맞아요. 녀석들과 함께하는 운동은 이제 필수 코스가 되었을 정도. 우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애들이 내려오겠죠. 전문가의 눈으로 봤을 때 표정이나 이런 데 막 스트레스 받고 싫으면 억지로 하는 거면 표현이 다 저절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그냥 되게 평온하게 하는데요. 나 원래 이런 거 하는 거야 라는 것처럼. 네. 네. 평화로웠던 헬스장을 뒤흔든 옥구의 공격수. 옥구야, 옷 한 발만 꺼낼게. 빨래 가방 앞에서도 무한 입질. 현관에 있으면 유동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잖아요. 그럼 얘는 계속 오해해요. 내 거 뺏으러 오나? 그래서 현관은 가장 좋은 위치가 아니에요. 회원이라도 봐주지 않았죠.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남기기도 했는데. 이거 얘 조절해서 무는 거긴 해요. 턱힘이 세다고 했는데 옥구가 맘 먹고 물면 어떻게 될까요? 구멍 나요, 구멍.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강하게 물고 막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들 사이에서는 경고 정도의 의미예요. 하지 마라고 사람으로 보면 밀어내는 거. 근데 이제 왜 밀어내냐? 옥구는 소유 공격성이 있어요. 소유 공격성이 사실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소유 공격성은 왜 생기는 걸까요? 지키려고? 왜 이렇게 좀 지키려는 게 생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뺏겼었나? 구찌한테 장난감을 좀 자주 보여줘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거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관찰 당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옥구에게 다가가 방해하는 구찌의 모습을 포착. 계속되는 실랑이 끝에 결국 장난감을 차지하는 건 구찌였는데요. 자기 것을 지키려는 옥구의 마음이 집착과 공격성으로 번진 거였네요. 실제로 우선은 소유 공격성은 생존의 확률을 높여줄 수 있는 되게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예요. 옥구가 또 이제 상상임신을 한번 겪었었어요. 네. 근데 그때부터 조금 더 시작 더 심해지지 않았나? 그럴 수 있어요. 옥구의 문제 행동이 상상임신과도 관련이 있다고요? 과거 상상임신 증상을 겪은 후 심한 공격성을 보였다는 옥구. 그 이유는 뭘까요? 중성화를 하지 않은 우리 암컷들은 임신한 것과 같은 호르몬상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증상 중에 유즙 분비가 나오고요. 어디 자꾸 땅 파고 들어가려고 한다거나 그리고 또 하나 몸가를 계속 지킵니다. 자기 새끼 지키듯이 몸가를 계속 지키려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충분히 옥구는 그때 이후로 더 심해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때부터 더 심하게 물었어요. 왜 중성화는 안 하셨어요? 구찌는 돼 있죠? 네, 구찌는 돼 있는데 저희도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중성화를 원래 하려고 예약을 잡았었어요. 근데 이제 중성화를 안 하는 게 더 건강하다. 아니다, 중성화를 하는 게 더 건강하다. 이게 이제 반반으로 맨날 갈리더라고요. 근데 수혜 선생님한테도 여쭤봐도 근데 정확한 답을 저희가 못 얻으니까 어떤 게 맞은지 정말 몰라서. 그래도 지금까지의 수의학계에서 가장 받아들이고 있는 얘기는 뭐냐? 중성화를 한 강아지들의 수명이 1에서 2년이 더 길어요. 근데 강아지들에서 1에서 2년이면 한 5에서 10년 정도라고도 봐도 되는데 네. 산과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어요.
암컷들이 노령견이 돼서 사망하는 가장 큰 이유 두 개가 유방암 그리고 자궁축농증. 네. 빠르게 중성화를 할수록 유방암이 걸릴 확률은 급격히 낮아져요. 그래서 저는 아직 한 살 반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늦지 않은 시기고. 다행이다. 옥구의 문제를 살펴보던 중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옥구야, 이거 엄마 한 번만 열어도 될까? 엄마, 빨래 가방을 사수하기 위해 팽팽한 접전이 펼쳐질 당시 담배만 꺼내볼게. 먼 발치에서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구찌. 안돼. 뭐 단발만 꺼내볼게. 그리고는 살며시 걸음을 옮겨 곁으로 다가가더니 사정없이 옥구의 귀와 목덜미를 물며 제압하기 시작합니다. 구찌의 기습 공격에 옥구는 꼼짝없이 당하고 마는데요. 야, 이게 재밌는 상황이네. 가방을 지키려는 옥구 주변을 맴돌며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엄마만 안 질게. 세상 얌전하던 구찌가 왜 이런 행동을 보인 걸까요? 항상 평소 때보다 저럴 때 훨씬 더 많이 그래요? 네. 이제 집에서도 이불을 제가 만질라 하면은 옥구가 달려들어요. 그러면은 저는 구찌가 이제 저를 지켜주나?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뭐 약간 과한 생각일 수 있긴 하지만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아, 이 상황은 뭔가 이게 좀 나쁜 상황이다 라고 하면 그걸 말리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방금 구찌가 이렇게 딱 했을 때 옥구도 이렇게 약간 수그러드는 모습들이 맞아요. 보였거든요. 약간 구찌는 그런 성향이 있는 아이 같아요. 흥분이 높아진다거나 이런 상황들을 제지하는. 그리고 그럴 때 한번 우리가 뭐 칭찬을 했다거나 네. 그러면 이제 구찌는 그 행동이 아, 나 이거 잘한 행동이구나 하면서 해놓고 우리 눈치 한번 보고 아 그러구나 나 잘했어?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이런 걸 계속 보이게 되는 거죠. 엄마 생각하는 건 나밖에 없죠. 하지만 그 효과도 잠시뿐 문제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옥구를 진정시킬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우리가 먼저 바꿔야 되는 개념 장난감 누구 거예요? 저희 거. 옥구 거라고 얘기하시려다가 이제 아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생각하고 네, 저희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우리 보호자 거예요. 우리가 주는 보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두게 되면 특히 옥구 같은 경우에는 이건 내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지킬 게 주위에 있으면 예민해져요. 지금 옥구의 상태예요.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사람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돈을 여기다 쌓아놓고 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지켜야지. 네. 우리 돈을 요 가운데다가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쌓아놔볼게요. 그리고 이제 회원님들한테 운동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다른 회원님이 이쪽으로 다가와요. 긴장하죠. 그게 지금 옥구의 상태. 저 장난감은 나한테 되게 중요한 거고 저거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가기만 해도 저거를 가지러 가는 게 아니라 막 저게 손만 가거나 이래도 돈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평상시에 긴장도가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저거를 위치를 바꿔야 돼요. 평상시에 옥구가 스스로 다가가지 못하는 장소에다가 우리가 둬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교육적인 방법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교육적인 방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여기다 돈을 쌓아놨어요. 네. 그럼 아까 다른 회원님이 오면 당연히 긴장하겠죠? 네. 근데 다가오더니 그 사람이 여기다 돈을 올려놓고 가요. 그러면 오히려 오는 게 더 좋을 수 있겠죠. 네. 네. 약간 오해나 아니면 걱정이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이런 칭찬을 통한 방법 교육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옥구의 마음 충분히 이해했으니 이제 그 오해를 풀어봐야겠죠. 소유 공격성에 대한 솔루션을 한번 네.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인식을 바꾸는 교육을 해볼 거예요. 네. 제가 지금 가도 이거 뺏으려고 해도 공격성 보일까요? 네. 그럴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장난감 쪽으로 걸음을 옮겨 손을 뻗어보는 설쌤. 과연 옥고의 반응은? 동작 그만! 아, 어허, 딱 지키네요. 네. 문 앞에 서서 지금 딱 지키려고 해요. 특히 장난감에 대해서는 소유 공격성이 은근히 강한 편이에요. 그럼 네. 제가 이렇게 오면 원래 제가 더 가까워지니까 네. 제 거예요. 보통의 상황에서는 제 거고 아이들이 벌써 뺏겼네 하면서 찾으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지금 옷고는 자기가 더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잡으려고 하면 뛰어와서 지켜요. 네. 다시 일로 와. 일로 와. 안 와. 지킬 거야 이거? 어? 오, 강하네. 어? 표정도 안 좋아졌어. 맞아요. 그동안 기다려 가르쳤을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꼬 일로 와봐. 옷고 앉아. 5초 기다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먹어. 얼지. 네, 이건 개인기일 뿐. 왜 기다려를 가르쳐놨는데 여기에 응용을 못해요. 기다려 교육을 응용한다고요?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이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걸 응용을 해서 인식을 조금은 바꿔볼 거예요. 네. 우리가 차근차근히 자극을 낮은 것부터 올라가면서 칭찬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거를 옮겨서 여기서 기다리게 해줄게요. 네. 자, 먹고 일로 앉아. 기다려 하면서 바로 막 장난감을 꺼낸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살짝 터치만 할 거예요. 네. 기다려. 옳지! 나오려고 했는데 네, 나오려고 했는데 제가 더 빨리 칭찬을 해버렸어요. 기다려. 기다리지 못하면 간식을 감추고 반응하지 않는 것이 핵심. 가만히 기다리면 자기가 올바른 자리로 갈 거예요. 똑똑한 아이라서. 옳지! 조금씩 교육을 몸으로 익히는 옥구. 이 자극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절제력을 갖고 그렇게 절제력을 가지면 칭찬을 받는다라는 인식을 네. 심어주는 거고 뺏으러 오는 게 아니라 주러 오는 사람이다. 기다려. 옳지. 이해했어. 이제 기다려도 안 해볼게요. 네. 말없이 다가가도 꿈쩍도 하지 않는데요. 바로 그때 장난감을 꺼내드는 설쌤. 음? 아니 진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더 놀라운 건 녀석의 반응입니다. 옳지! 제가 여기 있을 테니까 네. 우리 보호자님이 한번 가서 손만 대보세요. 그렇다면 보호자의 움직임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과거 옥고의 공격 대상 1순위였던 여자 보호자. 과연 이번에는 무사히 장난감을 만질 수 있을까요? 긴장되는 순간. 옳지! 아까 제가 말한 거랑 똑같이 인식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히려 여기 오는 사람들을 좋아하게 될 거예요. 그동안 개인기를 가르치고 계셨던 네. 거고 우리도 연습과 실전이 다르듯이 처음에 이런 걸 연습으로 만들어냈다면 실전에 이걸 응용해야 돼요. 이제 장난감 집착 안 할 거예요. 저희 지금 첫 번째 소유 공격성을 많이 보였던 이 장난감 박스에 대해서 너무 잘했어요. 이제 두 번째로는 그거 좀 어려웠죠? 네. 빨래가방. 네. 빨래가방 지키는 거. 그게 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아예 위로 올라가 있거든요. 우리 빨래가방 교육을 한번 해볼게요. 네. 문제의 가방이 등장하자. 그렇죠. 위치가 바뀌어도 그대로 지키는 모습. 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선 여기서 내려오게 만들어야 돼요. 뭘 가르칠 거냐면 터치 교육을 가르칠 거예요. 간식을 주먹에다 쥐고 옥고를 터치로 부를 거예요. 옥고
터치. 손에 관심을 보이며 바로 내려오는 옥구. 앉아. 기다려. 기다리라고? 얼마든지. 기다려. 상태에서 회수 옳지. 이거를 습관 또 만들 거예요. 이제는 실전처럼 가방에서 수건도 꺼내 보는데요. 여전히 자리를 지키며 얌전히 기다립니다. 옳지. 코는 이런 거. 근데 이거는 더 명확하게 내 거라고 표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회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흥분하지 않을 만큼의 감정 상태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회수하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이제 보호자님 한번 해볼까요? 여자 보호자 등장에 상황은 다시 원위치. 자, 침착하게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자고요. 오고. 터치. 오지 마라. 터치. 터치. 잠깐만. 터치? 가만 있어봐. 이 소리가 들린다면? 마지막에 간식이 나왔었는데? 터치. 내가 뭘 했더라? 어? 기억났어. 앉아. 누구 앉아. 기다려. 기다려. 회수하면서 옳지. 옳지. 네, 좋아요. 서서히 나타나는 학습 효과. 터치하고 기다리면 간식을 먹을 수 있지. 이해 완료? 꼭. 터치. 꼭. 앉아. 아, 너무 좋아요. 기다려. 이제는 보호자가 지퍼를 열어도 엄마 이거 메고 갈게. 가방을 들어도 평온 옳지. 그 자체. 진짜 정말 오랜만에 봐요, 이런 순한 모습은. 완벽한 솔루션을 위해 마지막으로 장난감 상자 위치를 옥구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변경. 문제 행동의 재발도 방지해줍니다. 또 뭐 먹어?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았죠? 바로 산책 중에 드러났던 옥구의 이식증. 구찌야, 그만 먹어. 야. 이번에는 구찌까지 합세해 보호자들을 더 애먹이기도 했는데요. 구찌야, 안 돼. 실제로 아예 먹어요? 구찌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구찌 퇴해 하면 퇴퇴 하고 뱉는 행동도 하는데 이제 먹을 때도 있어요. 근데 옥고는 무조건 먹어요. 애들이랑 산책을 한번 갔다 오면은 진짜 돼요, 제가. 그러니까 애들이 뭐 먹을까 봐 바닥만 저도 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좀 힘든 부분이긴 해요. 얘는 내 호기심 충족을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 우리가 이걸 하지 말라고, 이거 위험한 거다라는 설명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얘네는 오해해요. 그냥 우린 제가 뺏는 손, 뺏는 사람. 계속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보호자의 신뢰감이 깨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난 아무것도 모르고 이거 뭐지 하고 가까이 왔는데 안 돼, 위험해, 무서워 뭐, 그러면 안 돼라고 계속하면 내가 문제네. 뺏으려면 더 먹는다라는 말이 있어서 뺏진 않았었거든요, 처음에는. 네. 근데 먹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아마 그게 되게 딜레마일 거예요. 실제로 뺏으려고 하면 애들이 삼켜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얘네들이 뭘 하는지를 신경 쓰면서 다니는 건 맞아요. 심하면 저희 입마개 끼우고 산책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단두종이니까. 네, 얘는 단두종이라서 이거 입마개도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요. 막 이렇게 마스크 같은 거 써야 되는데 사실 너무 불편하고. 맞아요. 오히려 우리가 밖에서 가면서 보호자가 조금 더 보호자한테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교육들을 좀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트립 파우치예요. 간식 주머니. 저는 특히 이제 밖에서 문제 행동 보이고 보호자한테 집중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때는 트립 파우치는 우리한테 핸드폰과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려요. 그런 거랑 똑같이 아이들 교육할 땐 이 트립 파우치가 필수예요. 밖으로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먹방부터 선보이는 옥고. 뭐 먹는 거지? 그러네, 얘는 돌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어려움이 예상되는 마지막 솔루션. 기본적으로 제가 그냥 여기 한 바퀴 돌면서 잘 쳐다보면 보상해주는 걸 먼저 한번 기본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처음에
다섯 발자국 걷고 한 번씩 줄게요. 아,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옳지! 항상 칭찬 단어 옳지를 얘기하고 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 옳지! 너무 집중 잘하니까 뭐 열 발자국, 열다섯 발자국, 스무 발자국에 한 번씩 칭찬해주고 보상해줄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넷, 여덟, 아홉, 열, 아홉, 열, 옳지! 고도의 집중력 발휘하며 기본 교육 성공! 제가 이 간식을 저기다 던질 거고 네. 옥고가 이걸 돌이라고 생각할게요. 네. 이 돌을 먹으려고 갈 때 반대쪽으로 단호하게 가자 하고 뒤로 돌아올 거예요. 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잘 오면 저는 칭찬할 거예요. 네. 오케이, 보세요. 옥고! 가자! 가자! 옳지! 방향전환과 함께 시선 교환까지 완벽하게 해내는데요. 포인트가 언제냐면 네. 제가 줄을 끌고 네. 돌아왔을 때 자기 고집 부리고 그걸 먹겠다고 가는 게 아니라 네. 고개가 딱 돌아오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네. 그게 칭찬 포인트, 옳지를 말하는 포인트예요. 옥고! 옥고, 앞으로 가보자! 옥고! 옥고! 이럴 때도 네. 내가 가야 돼서 그냥 가는 거예요. 너무 의사를 물어보지 마세요. 네. 이제 아까랑 똑같아요. 네. 이건 돌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걸 여기다가 네. 들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저한테 오려고 하겠죠. 네. 그럼 가자 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네. 옥고! 네, 뒤로 가보세요. 가자. 가자. 옳지! 네, 좋아요. 조금 더 대담하게 해도 돼요. 옥고! 가자! 옳지! 네, 좋아요. 잘했어. 얘 둘의 텐션 의미가 너무 빨리 하는데요? 뭐지? 고집 셀 줄 알았는데? 걱정과 달리 뛰어난 학습력을 자랑합니다. 미션이에요. 네. 여기서 여기를 지나가는데 이걸 못 먹게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네. 드디어 실전 돌입. 과연 옥고의 선택은? 옥고, 가자! 옳지! 네,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잘하셨어요. 정확한 타이밍 선보이며 단번에 미션 성공! 우리가 이 시간을 늘리고 하면 자기가 맡고 싶은 냄새도 맡고 할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위험한 게 보이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이제 안 되라는 말보다는 이제 네. 그냥 가자 하고 끌고 그러면 입에 물었다가도 뱉으면서 올 거예요. 왜냐면 가자 뒤에는 항상 간식이 있으니까 칭찬을 받았었어요. 이번에는 구찌 차례. 눈을 마주치는 기본 교육부터 시작합니다. 옳지. 옳지. 네, 좋아요. 아까처럼 우리 미션 한번 해볼게요. 과연 구찌도 방향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구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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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을 발견한 녀석의 반응은? 옳지. 네, 좋아요.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칭찬할 타이밍을 두 분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가자. 가자. 그렇지. 옳지. 네, 좋아요. 둘 다 너무 잘하네. 설쌤의 솔루션 이후 몰라보게 달라진 산책 풍경. 네, 지금 페이스 딱 좋습니다. 스스로 기다리고 눈맞춤도 척척. 너무 이뻐. 보호자의 얼굴에도 여유가 가득하네요. 진짜 완전 전혀 아까랑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간식 주머니랑 이 사료를 가져온다라는 건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네.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구찌도 땅이 아닌 옳지. 보호자에게 더 집중합니다. 진짜 즐거운 산책이다. 진짜 즐거운 산책. 설쌤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물질을 입에 넣은 옥구. 설마 교육 실패인가요? 예, 입에 뭐 넣었어요. 한번 해보세요. 옥구, 가자! 가자라는 옥구, 한마디에 옥구가 보인 반응은? 옥구, 가자! 옳지! 옳지! 오, 처음 뱉었어요. 아, 진짜요? 어, 원래 안 뱉어요. 자기가 먹을 게 더 맛있는 게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식 행동을 보일 때 보호자분들이 많이 했던 게 대부분 안대와 손 넣어서 빼기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의 소유 공격성도 더 강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이 손이 자꾸 뺏어가니까.
근데 오늘 교육으로 보면 오히려 옥고가 기분 나쁠 일 없이 더 좋은 거를 받으면서 우리가 못 먹게 네. 그러니까 놀이처럼 할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이 이식증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네. 같이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네. 네. 근심과 걱정 가득했던 산책길이 앞으로는 즐겁고 여유 넘치는 행복의 길이 되길 새나개가 응원할게요. 며칠 후 오, 기다려. 헬스장에서 전해온 반가운 소식. 옥고는 꾸준히 교육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옳지. 옥고 기다려. 보호자는 물론 회원들까지 적극적으로 나선 덕분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물론 산책 교육도 빼놓지 않죠. 무엇보다 가장 큰 이슈는 눈치채셨나요? 바로 옥고의 중성화 수술인데요. 지금은 완벽하게 회복을 마치고 헬스장으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죠. 오랫동안 회원님들이랑 저희랑 문제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